어느 항구의 한 어시장. 생계를 이어나가기 위해 오늘도 힘겹게 물고기를 잡아온 어부들과 영문도 모를 곳으로 잡혀온 고등어 파닥파닥. 곧 이 고등어는 우럭들이 가득 찬 수저통 속에 넣어진 뒤 한 횟집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잠시 후 밤이 찾아오고 한 손님들이 찾아오는데요. 어머머, 어머 자기야, 나 고등어 먹고 싶어. 네. 이에 파닥파닥은 영락없이 죽을 위기에 처하는데 자기야, 나 고등어 먹고 싶다니까. 고등어 좀 싱싱해 보이네. 싱싱한 고등어를 팔고 싶지 않아 했던 횟집 주인은 다른 고등어를 집어가고 운 좋게 목숨을 부지한 파닥파닥은 끔찍한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약간의 시간이 흘러 밖으로 탈출하기 위해 온 힘을 다해 발버둥을 치고 있는 파닥파닥. 너 다 다치겠네. 안 나가야 돼. 난 여기서 나가야 돼. 걱정해요. 저러다 다칠 것 같은데. 다음 순간 물고기들이 신호에 맞춰 줄을 서는데 그러자 수저통 틈 아래 숨어있던 한 물고기가 나타납니다. 이 물고기의 이름은 올드넙치. 저놈은 오늘 새로 들어온 놈입니다. 새로 들어온 물고기를 확인한 올드넙치는 야, 여기서 살고 싶지? 한 방에 나가 떨어진 파닥파닥은 그대로 기절을 해버리고 말죠. 앞으로 인간들이 볼 때는 그렇게 죽은 척하고 있어. 안 돼. 바닷속에서 행복하게 수영을 하는 꿈을 꾸는 파닥파닥. 참 다행이야 그 모든 일이 꿈이어서. 그러나 꿈에서 깨어난 뒤 다가온 현실은 제게 꿈이 아니었어. 그래요. 바로 직후 수저통 안으로 다 죽어가는 듯이 보이는 한 물고기가 들어오는데 이 모습을 본 다른 물고기들이 흥분을 하기 시작하고 얼마만이야? 그래, 살이 아주 많아. 여기가 어디야? 괜찮아, 괜찮아. 뭐 하는 거야? 난 살 수 있다. 살려줘. 살려줘. 그 순간 올드넙치에 의해 한순간에 숨통이 끊긴 물고기를 뜯어먹기 시작합니다. 이 광경을 본 파닥파닥은 무작정 밖으로 몸을 던지는데 고등어가 수조에서 나갔어요! 조금만 더 가면 자유를 되찾을 수 있게 된 그 순간 안돼! 조금만! 안돼! 자유의 꿈은 산산이 부서져버리고 말죠. 그래도 처음이에요. 저 밖으로 나간 물고기는. 그날 밤 또다시 올드넙치 앞에서 줄을 서고 있는 물고기들. 이 시간은 오늘도 올드넙치님 수수께끼를 풀 시간이다. 꼴등의 꼬리를 맛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것이다. 물고기의 꼬리가 재생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올드넙치가 던진 수수께끼에 오답을 외친 물고기의 꼬리를 뜯어먹어 다수의 목숨을 연명하는 희생의 시간이었죠. 바다에 사는 불가사리라는 물고기의 다리수를 맞추면 돼. 불가사리 다리는 다섯 개야. 50개? 다음. 오늘의 정답은 50개다. 뭐라고? 너네 바보 아니야? 우리는 합의에 의해 임했으므로. 왜 이런 엉터리 문제를 풀고 있는 거야? 합의에 의해 임했으므로. 너희들. 그렇게 무참히 희생당하게 되는 파닥파닥. 또다시 찾아온 다음날. 절망만이 닥쳐오는 순간들이었지만 파닥파닥은 끝까지 자유에 대한 갈망을 포기하지 않고 무슨 생각해요? 숨을 참고 잘 들어보면 작지만 바닷소리가 조금씩 들려와. 우와, 바다가 그렇게 넓어요? 이 모습에 흔들리기 시작하는 물고기 놀래미. 바다엔 엄청 큰 고기들도 있고 또 엄청 무서운 물고기들도 많아서 우리 같은 작은 물고기들은 하루도 못 버티고 잡혀먹힌다던데요.
그러나 올든 업치는 그런 파닥파닥의 행동이 아니고 보이기만 했고. 할 수 있는 틈이 있을 거야. 그게 가능하겠어? 지금 뭐 하는 거야? 결국 또다시 파닥파닥과 싸우게 되는데. 너도 바다에서 왔잖아. 가고 싶은 거잖아. 네 같은 야구장 출신들은 그딴 거 필요 없어. 아, 코피. 네? 너희들 마음대로 해봐. 자존심이 상해 수저통 밑으로 들어가 버리는 올든 업치. 이렇게 올든 업치가 자리를 비운 사이. 그럼 오늘부터 파닥파닥이 수수께끼를 내면 되겠네. 아나고의 제안에 따라서 파닥파닥은 한 가지 문제를 내게 되고. 뭘 고민을 해? 간단한 걸까지. 좋아. 다들 여기 모여봐. 어떻게 하면 여길 나갈 수 있을까를 풀어보는 거야. 파닥파닥에 진심이 닿은 듯 물고기들은 하나둘 의견을 제시해보는데. 영혼이라는 게 있다고들 하잖아요. 영혼은 자유롭다고 그러던데. 아, 그럼 우리가 영혼이 돼서 바다로 갈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나 파닥파닥의 생각을 의심하는 물고기 역시 존재에게 또다시 호되게 당해버리고 말죠. 그 모습을 본 올든 업치가 모습을 드러내는데. 너희들 잘 들어. 너희들은 이미 죽은 거야. 여기 들어온 이상 이미 죽은 거라고. 그냥 이대로 이제껏 했던 것처럼 죽은 척 있으면 돼. 그러던 어느 날 수저통 속을 세척하는 날이 찾아오는데요. 이 기회를 놓칠 수 없었던 파닥파닥은 망설임 없이 자신의 몸을 던지고. 나 혼자라도 가겠어. 어, 나갔다. 저도 같이 가요. 넌 뭘 가만히. 그런데 손님의 발에 걸려 놀래미 물고기가 다시 잡혀버릴 위기에 처하게 되죠. 어머 아저씨, 여기 고기도 도망가요. 파닥파닥의 눈앞에는 그렇게 갈망하던 자유가 있었지만. 그날 밤 또다시 물고기들의 먹잇감으로 들어오는 한 물고기. 아, 이게 얼마만에 살코기냐? 양이 꽤 되는데. 이번에도 역시 물고기의 숨통을 끊기 위해 올든 업치의 방으로 보내지는데. 금방 끝난다. 난 어차피 곧 죽는다. 저 산소 주입기 때문에 배가 찢어졌지. 그런데 뭐가 우스운 거지? 네 놈도 나와 별반 다를 게 없구나. 아무런 희망도 없어. 난 이렇게 살아있어. 이렇게 자유롭게 움직일 수도 있고. 이렇게 종아 뚜껑 밑에 살아있군. 아주 자유롭겠어. 극심한 공포로 인해 그동안 외면해왔던 자신의 처지를 마주하게 된 올든 업치는. 그 이후 절망만이 다가오는 공포의 나날이 반복되던 도중 한순간의 실수로 모습을 드러내버린 올든 업치는 죽음의 도마 위로 올라가게 되는데요. 그곳에선 자신의 눈앞에서 너무도 쉽게 다른 물고기가 살해당하는 죽음의 현장을 보게 되고, 심지어는 목숨을 잃은 후에도 벌어지는 참혹한 순간들을 목격하게 됩니다. 순간. 석주 씨. 예, 왜요? 3번 손님들 고등어로 바꿔 달래. 새끼 명주리 개. 죽음의 문턱에서 놀랍게도 살아 돌아오게 된 올든 업치. 이제서야 올든 업치는 파닥파닥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지만. 그로부터 며칠 뒤. 파닥파닥이 했던 것처럼 희망을 찾아 몸을 던지는 올든 업치. 죽을 힘을 다해 몸을 파닥파닥거려 보지만 바로 이어 다가오는 죽음의 그림자.
얼마 가지도 못한 채 곧 숨이 막혀오는데.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결국 잡혀버리고만 올진 없지.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가게 된 그 순간. 그렇게 올든 업치는 넓고 넓은 바다에서 헤엄을 치며 자유를 쟁취하게 됩니다. 2012년에 개봉한 영화 파닥파닥은 깊고 깊은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놓지 말라는 메시지가 담겨있는 작품이었습니다. 넓고 넓은 바다에서 어느 날 갑자기 좁디좁은 수조통 속에 갇히게 된 파닥파닥은 그간 겪어보지 못했던 끔찍하고도 아주 적나라한 절망들을 겪게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죠. 그와 반대로 작중 초중반까지 파닥파닥의 모습과 완전한 대척점에 서 있는 캐릭터인 올든 업치는 하루하루 목숨을 연명해야 한다는 아주 끔찍한 공포에서로 잡혀 자유에 대한 갈망은 상상조차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아주 아이러니하게도 결국 수조통 속을 탈출하고 자유를 쟁취한 캐릭터는 올든 업치였죠. 이런 모습을 통해서 제가 느낄 수 있었던 메시지는 크게 두 가지였는데요. 첫 번째는 앞서 말한 끝없어 보이는 절망 속에서도 사력을 다해 부딪혀 희망을 쟁취하라는 메시지였고, 두 번째는 놀랍게도 어떠한 계기들이 생긴다면 확고했던 자신의 신념이 있더라도 그 신념은 변할 수 있다는 메시지였습니다. 올든 업치는 파닥파닥이라는 전혀 없었던 새로운 캐릭터의 등장과 수조통 및 정화뚜껑 속에서 다른 물고기와 나누었던 짧은 대화, 그리고 온 힘을 다해 피해왔었지만 결국 다가왔던 죽음 직전의 순간들이 그런 계기가 되었었죠. 저에게는 그런 모습들이 계기, 변화라는 이름의 기회로 느껴졌습니다. 즉, 현실이라는 벽으로 인해 아주 절망적인 상황을 짊어지게 되었다고 마냥 모든 것을 포기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런 계기 속에서도 볼 수 있는 색다른 기회를 찾고 그것을 쟁취하라는 의미로 다가왔었던 것이죠. 이런 메시지를 가장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었던 방식이 수조통 속을 탈출하는 주인공을 누구보다 자유를 갈망했던 파닥파닥이 아닌 누구보다 현실에 순응하고 바짝 엎드리며 살아왔던 올든 업치가 가장 적합했다고 보았기에 자유를 얻어낸 자를 올든 업치로 택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은 과연 현재 절망 속에서 희망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마냥 현재에 안주하며 살아가고 계신가요? 그럼 지금까지 검정매였습니다. 감사합니다.